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오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이상엽 이사의 시초가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는 한화 시스템을 이번 주에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이 시초가 2만 100원에 출발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만 3,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흐름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한화 시스템 강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좀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화 시스템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시가총액 충분히 크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아, 오늘은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를 주셨는데 증권주 말씀해 주신 건 기대가 됩니다. 뭐 저 PBR이나 앞으로의 시장 개선세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우선 증권 섹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올해 1분기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실적 상향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그 금융주에서는 증권 섹터가 실적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5월 2일 1분기 실적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까지 여러 가지 그 비용과 일회성 비용들을 모두 다 처리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영업이익 수준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거래대금과 거의 직결된 부분이 많은 업체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사업 부분의 수익이 개선되는 가운데 이런 실적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저 PBR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키움증권은 메리츠금융지주와 함께 증권 섹터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은 동사는 꾸준하게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함에 따라서 가치 재평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도 기반이 되고 또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키움증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이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한 어떤 배당 수익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따른 리레이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 부분인 1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에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